네, 안녕하세요. 소소한 불교TV의 수미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벽화를 통해 알아보는 불교 이야기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가슴 아팠던 일들을 기억하시나요? 물론 즐거운 일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즐거움 뒤에는 반드시 괴로움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괴로움과 즐거움의 윤회인 것이죠.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을 슬프게 했던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많이 속상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겠죠. 2600년 전에는 부처님에게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다 함께 벽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는 큰 코끼리 한 마리가 부처님 앞에 엎드려 있고요. 부처님께서는 코끼리를 어루만져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 제바달라의 반역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바달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난존자의 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고 난뒤 고향인 카필라국으로 돌아와서 이복 동생인 난타를 출가시켰고, 심지어 아들인 라울라도 출가를 시켰습니다. 이후 수많은 친척들이 부처님을 따라 출가 수행자가 되었고, 제바달라 역시 출가 수행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바달라는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행을 해서 뛰어난 신통력을 갖추게 되었지만, 바른 수행을 하지 않고 차츰 나태해졌으며, 자신도 부처님처럼 존경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당시 마가다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마가다국을 다스리는 빈비사라 왕은 아주 신심 있는 불자였습니다. 그리고 빈비사라 왕에게는 아사세라고 하는 태자가 한명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바달라의 꾀에 빠져 부왕을 감옥에 가두고 본인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사세의 두터운 신임과 후원을 얻게 된 제바달라는 한 가지 야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교단을 빼앗고 본인이 교단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제바달라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이도 많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시니 이제 교단은 저에게 맡기시고 앞으로는 편하게 쉬기만 하십시오. 제바달라의 교만함과 욕심을 잘 알고 있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듣거라 제바달라여. 나는 아직 단한 번도 누구에게 교단을 맡기려고 생각한 적이 없느니라. 혹여 맡긴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사리불과 목건령 같이 뛰어난 상수 제자가 있거늘 어찌 너에게 교단을 맡길 수가 있겠느냐. 제안을 거절당한 제바달라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이 너무 분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칼을 잘 쓰는 자객을 보내서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곁에까지 간 자객은 어찌된 일인지 몸이 떨려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가 왜 가만히 떨고만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자객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부처님께 용서를 빌었고 부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직접 부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제바달라는 용축산을 내려오는 부처님을 향해 언덕 위에서 큰 바위를 굴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큰 바위는 부처님 가까이 가자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고, 작은 돌조각 하나가 부처님 발가락만 살짝 다치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부처님 주변을 에워쌌지만, 부처님께서는 요래는 폭력에 의해 목숨을 잃지 않는다며 태연히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두 번이나 음모에 실패한 제바달라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나운 코끼리 날라기리에게 술을 먹여 풀어놓고 부처님을 해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술 취한 코끼리 날라기리는 부처님을 향해 돌진했지만 부처님 앞에 이르게 되자 그만 맥없이 주저앉아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사세왕은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바달다의 꿰매 넘어가서 부왕을 감옥에 가두고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던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사세왕은 제바달다에게 왕궁의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사세왕을 만나러 간 제바달다는 문전에서 출입을 거절당하고 쫓겨나오는 길에 연화색 비구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화색 비구니는 제발달라를 향해 부처님을 해치려고 하는 일은 무서운 과보를 받는 일이라고 꾸중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제바달다는 연화색 비구니를 주먹으로 때려 죽였습니다. 타오르는 분노와 시기심을 이기지 못한 제바달다는 열 손가락에 독을 바르고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해 갔습니다. 제바달다는 부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 독을 바른 손가락으로 부처님을 핥히려고 했지만 그 순간 땅이 갈라지며 제바달다는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흔히 부처님을 가장 슬프게 했던 세 가지 사건을 뽑으라고 하면 부처님의 상수 제자였던 사리불과 목건년의 열반, 부처님의 고향인 가필라국의 멸망, 그리고 제바달다의 반역을 뽑고 있습니다. 교단을 빼앗고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던 제발달다는 늘 악인의 모습으로 부각이 되지만 부처님의 열반 이후에도 제발달다를 따르는 무리들은 1천여 년 이상 그 명맥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발달다도 나름대로는 엄격한 수행을 했었고 지성과 카리스마를 가진 이단적 수행자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승에서는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던 제발달다에게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수기를 주는데요. 이것은 제발달다를 포용하는 대승의 큰 자비심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망경에서는 설사 부모 형제가 남에게 맞아 죽었더라도 원수를 갚지 말라는 계율이 나옵니다. 산 목숨을 죽여 원수를 갚는 것은 효도에 맞는 길이 아니며 출가한 보살이 자비심이 없어 원수를 갚는 것은 오히려 죄가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수를 포용하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비심과 효순심을 일으켜서 일체 중생을 방편으로 구할 수 있어야 우리도 마침내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러남이 없는 경지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미 스님과 함께하는 벽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